영혼은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 아이고. 순서. 그다음 S는 어떤 모자를 쓸지에도 집착을 한다. 명사가. 오케이. 자, 일단 제목부터 갈게요. 이게 너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throw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자체는 던지다야. 버리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얘가 사는 집이 있잖아. 집 바깥으로 아웃이잖아, 이게. 그쵸? 집 바깥으로 레고들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throw out이 뭐가 돼요? 그렇죠. 버리다가 돼요. 선생님, 쇼츠 만든 것 중에 얘들아, 미래형 혹시 봤어? 저번에 한 거에서 미래형 있었어요. 저 토할 것 같아요. 네 가지. 아, 왜요? 아, 왜요? Throw up. I'm going to throw up. I am throwing up. 그쵸? 가까운 미래.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거기 근처에서 알짱거리고 있어요. I am about to throw up. 지금 왜 이걸 했냐면 얘들아, 저 뒤에 지금 미래형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throw up이지, 이번에는. 토하다는 throw up이지. 지금 사람이 얘들아, 뭔가를 먹어. 입으로 뭔가를 먹으면 down, 내려가야 정상이죠. 그치. 내려가야지 이게 정상이잖아. 소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throw, 나오는데, 그치. 음식이 던져지는데, 위쪽으로 던져져.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토하다가 된 거예요, throw up이. 오케이, throw out. 집 바깥으로 던지다, 버리다, 그쵸? throwing up. 그래, 여기 up, 위로 나온다, 그쵸? 입으로 음식이 다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토하다. 오케이? 그거 하지 마세요 하는 거죠. 내 레고를. 여기서 지금 레고라는 표현은 얘들아, 진짜 레고는 아니겠지, 사실은. 내 장난감들이겠지. 더 나가자면 이제 내 추억들이겠지. 내가 옛날에 가지고 놀던 물건들의 느낌이겠죠. 근데 이 노래를 선생님이 두 파트, 두 부분에서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레고, let go 하면서 음 맞추는 게 있고, 얘들아, move out이랑 move on을 기가 막히게 썼어, 여기서. 좀 이따 갈 거야. 그 부분이 되게 두 가지가 약간 정말 노래는 원래 시잖아, 얘들아, 옛날에. 그쵸? 시처럼 잘 썼어요. 그리고 저번에 stay에서 했던 부분이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아, 너희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걸 다음으로 바로 했어요. 좀 긴데도 불구하고. 세환이가 이게 뭐예요? 라고. 너무 길어요. 스테이도 길었는데 왜 요번 것도 긴가요? 하면서 눈을 부릅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연결해서 하기에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오케이? 자, 일단 주어 갑니다. 나의 새로운 주소는 이죠. 근데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어드레스가 주소인 거는 거의 대부분 이것도 처음에 외우는 단어 중에 하나라서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 어드레스가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어, 동사로. 그래서 너희들이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주소를 설명해주다. 오케이? 만약 설명하다라는 말이 너무 안 아니면 그냥 말하다라고 해도 되더라. 어드레스라는 표현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 크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어드레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 이쪽으로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우리 집에 가려면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게 어드레스예요, 핵심이. 그래서 명사로 주소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을 설명하다. 그럼 딱 주소를 설명하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나의 새로운 주소는 입니다. Hardly는 얘들아, hard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hardly랑 hard는 아예 다른 말이야. 그 너희들이 헷갈릴 일도 없는 말이야. Hardly는 얘들아, 동사랑 같이 쓰이면서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ever보다 조금 많은 표현이야, 얘들아. 한10% 미만? 이런 느낌. 오케이? I never wash my hands. 나는 절대 내 손을 씻지 않는다, 이러는 거고. I hardly wash my hands. 이러면 거의 씻는 일이 없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애 중에 하나야. 근데
hard는 얘들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치? 어려운도 있고 딱딱함도 있고 열심 히도 있고 형용사 부사가 다 돼요. 여기서는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죠. Remember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Remember에 to 붙었습니다. 열심히 가볼게요. 기억하는 것. 기억할.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해서하기 하니까 다니 할 만큼. 그래서 결국 기억하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얘는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요? 4번이를 4번이 다섯 개가 있어. 내가 꽁으로 4번을 쓰진 않았겠지? 4번이 다섯 개가 있어. 방금 했어. 그 4번 다섯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 그렇죠. 기억하기. 자꾸 일을 안 쓰지, 내가? 내 새로운 주소는 기억하기에 어려워. 이러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 얘들아. 새 주소 바로 옆집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쵸? 지금 얘들아, 여기서 이걸로 처음 시작을 했어. 너희들이 앞에 노래를 한번 들었지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집에서 나가는 상황이야. 그치? 독립을 하는 상황이죠. 쉽게 말하면. 그쵸? 좀 커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야. 집을 나가고 엄마 아빠를 떠나서 내 삶을 이제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집을 마련해 놓은 거야. 산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거를 지금 한마디로 딱 표현했어요. 오케이? 내 새로운 주소는 기억하기에 어려워. 그래서 내가 동사의 3단 변화 가세요. 쓴, 다, 썼, 다. 이거 뭐라고 했지, 분사? 쓰여, 진. 분사의 핵심은 형용사가 되면서 화살표가 바뀌는 거. 근데 여기 누구 자리야? 동사 자리지. 내가 한 다음에 뭐 해? 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주소를 받아놨다는 건 이미 집을 구한 게 과거의 일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쓴다는 이상하죠. 그쵸? 그것을 써 놨어. 자연스럽게 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의, 여기 new 넣을게요. 새로운 그 아드레스를 위해서 말했다. 그쵸? 오케이? 써 놨어. 어디에 써 놨어? 장소에 써놨어. 그쵸? 오케이? 뒤에 써놨어. 했어. 뭐에 뒤에? 나의 손에 뒤에 써놨어. 그쵸? 몸통으로 생각하면 이게 앞판이고 이게 뒤판이죠. 그래서 이걸 등이라고 하죠. 그럼 손으로 생각해도 이게 앞판이고 이게 뒤판이야. 그래서 손, 등에 써놨어.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얘들아, 하면 그냥 아무 손등이나 하나의 느낌이야. 그래서 이건 지금 얘들아, 특히 누구의? 내 손의 손등이기 때문에 지금 덜을 쓴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그 손등이 있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자, 또 갑니다.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because를 줄임말이라고 했죠? 세 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as,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떠났기 때문에 돼요. 아직은 안 떠났지, 지금. 아직은 안 떠났어요. 떠나기 때문에. 떠날 거기 때문에도 나쁘지 않은데, 얘들아. 이렇게 미래형 썼어도 나쁘지는 않은데, 현재형을 써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괜찮잖아. 떠나기 때문에 괜찮잖아. 뒷부분에서 얘들아, 정확한 미래형을 표현을 했죠. 언제라는 정확한 미래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위에서도 be 플러스 ing가 자연스럽게 미래형이 될 때도 있어요. 한 것처럼.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현재형으로 미래를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 갑니다. nest, 뜻 아는 사람. 새의 새집. 둥지. 그렇죠. 왜 둥지라는 표현을? 이게 그럼 뭘까, 얘한테는? 집이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에요. 더라는 표현. 당연히 아무 집이 아니잖아. 그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집을, 이 둥지를, 그쵸? 떠나기 때문에. this는 이거고요. that은 저거예요. coming을 먼저 갈게, 얘들아. come, 다가오다. 그쵸? ing 1번. 다가오는 것. 다가오고 있는. 다가오면 서.
그대로 해석하면 이 다가오고 있는 12월에 이거죠. 여기 됐어? 이 다가오고 있는 12월에. 지금이 3월이야. 지금에서 다가오고 있는 12월은 미래의 느낌이에요? 과거의 느낌이에요? 미래의 느낌이죠. 시간이 계속 가고 있고, 시간이 계속 가는 상태에서 다가오고 있는 8이라는 건 미래예요. 우리 저번에 얘들아, 디스와 댓이 장소로 가면 이라는 건 가까운 거, 댓은 저 하면 먼 거, 이거 했었잖아. 근데 디스와 댓이 시간으로 가면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죠? 이는 현재에 가까운 거, 댓은 과거에 가까운 거 했었죠. 그래서 those other girls 했었어, 얘들아. 저 다른 여자들이 과거에 있었던 여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난 후회해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얘들아, 디스가 그쵸? 지금 현재 막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12월. 그래서 올해 12월에 이러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떠날 거예요. 3번 만들기 위해서. To make,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해석할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로서? 성장한 남자로서. 이 분사 갑니다, 얘들아. grow, 자라다, 성장하다, grew, 자라다, 성장하다, growing. 분사로 갈게요. 자라고 있는. 그럼 grow는 뭐야? 이미 다 자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완료된. 그래서 과거 완료. 그럼 이건 얘들아 두개다 가능해. Growing man은 뭐예요? 한창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이고, Grown man은 뭐예요? 이미 다 자란 남자. 그럼 이 Grown man 자체가 성인이 되는 거지. 다 자란 남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man이라는 표현에서 얘들아 남자라고는 저, 남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사람의 표현일 수 있어. Human 하는 것처럼. 오케이? 다 자란 성인으로서. 근데 이게 되게 특별한 성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명의, 그쵸? 한 명의 다 자란 사람으로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 했어요. 여기서 그것이 뭘까?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스테이 다음에 이 노래를 바로 하는 거예요. 스테이에서 어떤 거가 나왔냐면 You've got to make it on your own 이라는 가사가 나왔었어. You've got to make it on your own. 일단 on your own이 뭐였죠? 네 손으로, 그쵸? 네 손으로. 내가 네 손에 쥐어줄 테니까 네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했어. You've got to make. 너 앞으로 만들어 가야만 해. 그것을 너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해. 했을 때 stay에서 그것이 뭐였죠? 거기에 있어. You've got to make it on your own. But you don't have to grow up. 앞으로 그것을 혼자서 만들어 가야만 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일찍 철들 필요는 없어. 스테이에서 이거 있었어. 그럴 때 make it이 뭐였죠? 이루다, 성취하다, 만들어 가다. 그래서 여기서 make it을 할때 it을 얘들아 앞으로의 인생. 너의 삶을 앞으로 네가 만들어 가야만 해. 네 스스로의 힘으로. 그때 그랬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grown up이잖아. 이제 애가 아니야, 내가. 20살이 넘은 거야. 이제 애가 아니야. 나는 그로운맨으로서, 그쵸? 한 명의 당당한 성인으로서, to make it. 내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독립한다는 얘기잖아. 이제 딱 나오죠. 잃어버릴 거야. 그치? 이거 다 꺼야. 할 거야. 그쵸? 미래형 네 가지. 할 거야. 난 잃어버릴 거야.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특히 뭘 썼어요? 네 번째 거. I'm about. 난 잃어버리는 거 근처를 막 맴돌고 있어. 잃어버리기 직전이야. 그쵸? 지금 한 11월쯤 썼나 봐. 오케이? 11월쯤 썼나 봐. 12월에 나간다 그랬는데, 아, 12월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난 이제 나의 유일한 디펜더. 날 방어해주는 사람들. 그쵸? 날 수비해주던 사람들, 나를 보호해주던 사람들을 잃을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나의 유일한, 지금까지 아기였을 때 유일한 나를 계속 보호해주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여기서 얘들아 조금 더 가면 얘들아 내 주변에 막 중고등학교 때 애기 때 사귀었던 친구들일 수도 있어. 어, 이건 좀 짧게 가면 어차피 얘가 지금 독립하는 거고 라스트 얘기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으로 봐도 되지만 어, 조금 더 가면 얘들아 이거는 얘들아 내 주변에 있던 지금까지 내가 유년기에 애기 때 사귀었던 모든 사람들 이런 거일 수도 있어. 근데 간단히 이건 부모님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들아 미래형에 네 가지가 있고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골랐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거 계속 헷갈리면 얘들아 그 노랑이도 여기서 노랑이 이것도 맨날 잘 보고요. 쇼츠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맨날 맨날 나오는 것만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오케이? 와 나는 지금 내 유일한 보호자들을 잃어버리기 직전이야. 얼마나 떨리겠어. 그쵸? 자 이제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질 거야 이러는 거죠. 이제 나를 이제 보호 나를 그냥 막무가내로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은 이제 없어질 거야. 오케이? 자 나는 팩이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백팩. 그쵸? 등 뒤에 매는 가방이 백팩이잖아 얘들아. 그 백 가방에다 집어넣고 싸잖아요. 그치? 어, 짐을 싸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짐을 싸는 거 짐을 싸고 있는 짐을 싸면 저 몇 번이에요? 나는 입니다. 짐을 싸고 있는. 잘했어요. 짐을 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업이죠. 위로 짐 싸다는 이상하지. 얘들아, 업이라는 표현이 얘들아 여기 0%에서 100%까지 있으면 얘들아 업이라는 표현이 완벽하게 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use up 이러면 얘들아 이거는 위로 쓰다가 아니라 뭐야? 다 써버리다 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I'm packing up 하면 여기서 위로 싸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다 싸버릴 거예요 이러는 거야. 이거 얘들아 B 플러스 ING 싸고 있어도 괜찮지만 또 말하지만 미래형이 뭐 있지 얘들아? B 플러스 ING 있어. 그럼 이것도 다 싸버릴 거예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직 안 나간 상황이니까. 지금 싸고 있고요. 다 싸버릴 거예요. 둘 다 상관없어. 오케이? 뭐를 싸버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은 다 싸버릴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에버리 들어가면. 무엇이든 상관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싸버릴 거야. 여기 캔 다음에 숨어있는 말은 당연히 쌀 거야가 숨어있었죠. 오케이? 자. 지금 이거 여기 다 여기 생략됐어요 얘들아. 다시 한번 들어보면 been waiting 이래 그냥. 그럼 선생님 이거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 아닌가요? 노래기 때문에 조금 허용이 가능하죠. 이거 been 이라고 하면 얘들아 외국 사람들은 앞에 have가 숨어있구나를 무조건 다 안다는 거야. 헷갈릴 게 없다는 거야. 그럼 have pp는 뭐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과거형도 있어 얘들아 골라 쓰는 과거야. 나는 지금까지 였다 이러는 거지. 근데 비동사의 과거형이야. 나는 지금까지 그랬어. 또 갈게요. 기다리는 것,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랬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For 뭘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등가교환은 갈게요. 내가 기다림을 주면 오늘이 오겠지.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오늘이 오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오늘이 오기를 나는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이 뭐야? 아 이제 나 이사 가고 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품에서 벗어나서 그치 나 독립할 거야. 난 이제 성인이야. 근데 모든 것은 또 말합니다 얘들아. 이 왓도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겉겉 안 돼요. 어떤 모든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떠오를 말할 것은 이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되게 영어스러운 표현이잖아요.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은 그거다. 뭐다? 버리지 마세요. 바깥에다 던지지 마세요. 내 레고들을. 나 이날을 너무나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어. 나 이제 엄마 아빠를 벗어나서 이제 성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뭐밖에 없어? 내 레고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What if 주어 동사 계속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어떡해?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러는 거. 오케이? 주어가 동사하면 어떡해? 앞으로 주어가 동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이러는 거. 이럴 때 What if 쓰는 거야. 제가 할수 없으면 어떡해요? 모를려? Let go가 또 나오지, 얘들아. Let go. 그대로 해석하면 허락하다. 뭐 하는 것을? 가는 것을 허락하다. 그치? 문법 가면? 아이고. 문법 가면? 사역 동사. Make Have Let의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만 됩니다. Let it go 기억하라 그랬어. 그리고 얘들아. 이 표현이 사랑 노래에 들어갔을 때. 그쵸? I can let go. 하면 이건 뭐예요? 나는? 내 사랑을, 그쵸? 놓아줄 수 없어. 잊을 수가 없어. 구요. 지금처럼 여러분, 인생 노래에 들어가면, 그쵸? 오케이? 여기서는 얘들아, 뒤에서 여기 레고가 정말 그 레고들을 놓아줄 수 없으면 어떡해요가 될 수도 있고. 이해되지, 그쵸? 왜냐면 이 레고가 여기서는 얘들아, 그냥 단순한 레고가 아니라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니까, 그쵸? 오케이? 그걸 놓아줄 수 없으면 어떡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으면 어떡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잘했다고 표현하는 거,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맞추는 거, 그쵸? Legos, let go, 그쵸? 이따 노래 들어보면 더잘 들릴 거예요, 얘들아.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들릴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내가 올 수도 있잖아요. Back, 뭐라고? Again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Come하고 Comeback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얘들아. Come은 여기 한 번도 안 와봤던 사람이 Come, 이리 와, 이러는 거고, Comeback은 여기 있었던 사람이 절로 갔어. Comeback, 다시 일로 와. 그래서 사랑 노래에서 얘들아, 제발 나에게 다시 돌아와 하면 무조건 Come이 아니라 뭐예요? Come back to me예요. 그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어. 제발 나한테 다시 돌아와. 이런 가사도 되게 많지. 그럼 무조건 Come back to me예요. 왜냐면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딴 데로 간 거니까. Back, 다시 나에게 와.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home 보세요, 여러분. home은 일단 명사로 당연히 무슨 뜻이 있어? 집이란 뜻이 있고요. 이게 부사로 집으로라는 뜻이 있어. 이거야. 그러니까 to를 얘가 가지고 있어, 이미. to를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다가 얘들아 come to 얘들아 come to home 이러면 얘들아 집으로 와 이러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그냥 come back home이에요. 오케이? 진짜 옛날 가수 중에 노래 있었잖아. 서태지 come back home.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집으로 가라고 할 때도 go to home 절대 안 하죠. go home 그냥 이러죠. 그래서 home 자체가 명사도 있지만 부사도 있다는 거, to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제가 나중에 다시 집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밖에다 내다 버리지 마세요. 네? 레고들을. 또 나왔어. 제가 let go. 걔네들을 놓아줄 수 없으면. 켄트 잘 어울리지? 걔네들을 놓아줄 수 없으면 걔네들이 다시 보고 싶어지면 어떡해요? 집에 왔는데. 그치? 이러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래 주면 안 될까요? 그치? 이렇게 할수 없을까요? 그래서 텐이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할수 없을까요? 우리가 킵 해둘 순 없을까요? 그치? 킵 해두면 안 돼요? 이러는 거지. 뭐를? 네? 레고들을. 여기 보세요. 이건 집 애죠. 선생님이 분명히 아까 홈할때 전치사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치? 근데 왜 여기는 썼어? 숨어만 아까는 집으로라는 말이 필요했잖아. 그러니까 to를 쓸 수는 있어. to, 홈이 to를 대신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집으로 레고를 킵하면 안 돼요가 아니잖아. 집에다가. 그치? 집이라는 장소에 이것 좀 놓으면 안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집으로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의 홈은 얘들아 명사로 쓰인 거지. 그래서 집이라는 장소에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또한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을? Move out 하는 것을. 또한번 말하지만 원어 자체에 to가 있기 때문에 to move 선택하면 안 돼. 오케이? 여기는 선생님 일단 그냥 영어로 할게. 왜냐하면 저는 move out 하는 것을 원하지. 전 원하지 않아요. move on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여기도 일단 영어로 할게. 우리나라 말로 안 하고. 저는 move out 하는 것을 원하지, move on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 얘들아, 이거 할때 이런 전치사나 부사 같은 거 조그만 애들 있지. out, on. 아까 throw up, throw out, 그쵸? 요런 애들 잘하면 진짜 얘들아 맛깔스럽게 되게 장황하게 쓰지 않고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어. 나는 move out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move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out이 들어갔어. 그럼 얘는 어디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야? 집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얘들아, 기본적인 해석은 이사를 나가고 싶은 거지. 이렇게 되지. 이사를 나가다. 괜찮죠? 그리고 거기서, 아, 얘가 요 나이 때 이사를 나가면 독립하다. 괜찮죠? 이 말이 돼? 그리고 여기서 더 기초적으로 들어가면 몸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 아웃 하나로 얘들아, 그쵸? 무브랑 연결을 했을 때. 그쵸? 이사를 나가다도 되고, 독립해서 나가다도 되고, 그쵸? 이 집에서 몸이 바깥으로 나가다도 되는 거. 여기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뒤에서는 얘들아, 이 on이라는 표현을 항상 우리 on은 뭐라 그랬죠? 접촉이라 그랬죠? 이 접촉에서 얘들아,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거는 얘들아, 기대는 거. 의지하는 것의 의미가 있어. 이 말이 돼? 그래서 she depends on me. 걔는 나를 의지해. 걔는 나를 믿고 살아. 이런 거거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나는 몸이 나가고 독립을 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거지. 그치? 내 마음이 움직여서 딴 데다 기대고 싶은 건 아니에요라는 표현이야. 그치? 그래서 이 무브온이 얘들아. 지금 또 말하지만 무브온도 노래에서 진짜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야. 이 무브온이 뭐였냐면 얘들아, Why can I move on 이거였나? 무슨 노래 이거 있었어. 걔는 나를 되게 쉽게 잊었고 뭐 게임처럼 생각하고 이랬는데 Why can't I move on 이랬어. 왜 나는 무브온 할수 없을까? 라는 노래 있었어. 누구 노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가사 하나 있었어요, 얘들아. 그치? 그럼 거기서의 무브온은 왜 나는 내 몸을 움직여서 딴 데다 기대지 않을까? 의지하지 않을까? 이건 무슨 말이야? 왜난딴 여자를 만나지 못할까? 이러는 거야. 그치? 왜 나는 계속 여기에서 머물러만 있을까? 딴 데로 가지 않고? 이러는 거잖아. 이 여자는 날 잊고 떠났는데 왜 나는 이 여자한테만 머물러 있지? 딴 데로 가지 않고? 이게 무브온이었어. 오케이? 나중에 친구가 헤어져갖고 술 마시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친구가 무브온. 이거 딴 데로 옮겨가 이러는 거야. 언제까지 여기서 머무르고 있을 거야. 너도 이제 살아야지.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그 느낌이에요. 내가 몸이 나가고 싶은 거지. 이사하고 독립을 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까지 그쵸? 마음까지 다 나가고 여기는 이제 손절할 거야. 끈은 아니잖아요라는 느낌이야.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말로 하기가 되게 말이 설명이만 좀 길어지죠. 근데 영어에서는 move out, move on 이 단어 하나로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죠. 오케이? 자, 사람들은 이제 원합니다. 셔츠들을 원합니다. 셔츠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한 명이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오케이. 자, 셔츠를 원해요. 근데 뭘 가지고 있는 셔츠냐면요. 밴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셔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아무 밴드가 아니라 그 밴드지. 그럼 이건 사실은 우리 밴드죠. 내 밴드의 이름. 얘가 좀 유명해진 거야, 얘들아. AJ 말인가? 아무튼 밴드인가 봐, 얘네들이. 아까 중간에 이렇게 우통부터 춤추는 사람 있었어.
우리 밴드 이름을 가진 셔츠를 원해요. 근데 그 밴드 이름이 어디 위에 있어요? 그것 위에 밴드 이름이 있는. 셔츠 위에 밴드 이름이 있는. 왜 옷 썼어? 지금 얘들아 이렇게 글씨 쓰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럼 여기 지금 표면에 이 글씨가 묻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옷에 밴드 이름이 있으면 얘들아 프린트잖아. 그쵸? 옷 표면에 이 글씨가 묻은 거야. 그래서 온이에요. 오케이? 셔츠 위에 밴드 이름이 새겨진 밴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셔츠를 원해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자, ain't는 세 가지입니다. am not, am not은 줄일 수 없으니까 is not, aren't not, 그러니까 비동사 not이라 have not, has not, hasn't. 그쵸? 근데 지금 여기가 bad한 상태가 아니니까 당연히 비동사로 갔어요. 갑자기 우리가 나쁜 상태는 아니게 되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까 되게 잘 해석은 나왔었어. 세연아 정신 차려야 돼? 갑자기 우리가 나쁜 상태는 아니게 되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 얘들아, 얘네들이 밴드를 했대잖아. 밴드 하면은 잘 먹고 살았을까? 갑자기 유명해졌다라는 느낌이잖아. 이제는, 그쵸, 사람들이 우리 밴드 이름이 새겨진 옷을 원해. 이제는 bad, 그렇게 so bad한 상황은 아니야. 이젠 살만 해졌어요, 이러는 거야. 이제 좀 먹고 살만 해졌어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는 save, 저장했습니다. 위로 저장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위로 저장했대. 이게 딱 무슨 말이지? 쌓아놨습니다, 이러는 거야. 여기서 뭘 쌓아놨을까요? 그래서 save가 저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우리는 위로 다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돈을 차곡차곡 많이 쌓아놨어요. 이러는 거야, save도. 오케이? 충분한 돈을도 되지만 얘들아, 이럴 땐 그냥 편하게 갈게. 충분히 쌓아놨어요.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렌트는 뭐예요? 빌리다. 렌트카. 그쵸? 4번 또 갈게요. 보여줘야 하지 말아야 하겠지? 빌려? 서. 빌리기? 예. 네. 빌리니? 가. 빌리다? 니. 빌릴만큼. 뭘까요? 빌릴만큼. 그렇죠. 빌릴만큼. 여기도 얘들아, 두 가지 다 괜찮아. 느낌이 달라지죠. The apartment 이러면 얘들아, 우리가 옛날부터 진짜 꿈에 그리던, 눈에 봐뒀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살 만큼 이런 느낌이고, an apartment 하면 뭐예요? 그냥 아파트 하나 정도를 빌릴 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아파트 하나 정도는 빌릴 만큼 충분히 돈을 쌓아뒀어요. 오케이? far, 먼, away, 멀리, 그치? 멀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서도 이러는 거야. 누구랑은? 엄마랑? 아빠랑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게 뭐예요? 투예요. 그럼 이 반대말, 이 사람들이랑 멀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from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엄마 아빠랑은 멀리 떨어져 있게 됐지만 어쨌든 충분히 먹고 살만은 해요, 이러는 거죠. 오케이? 자, 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또 갑니다. 보다 아니에요. 눈을 두다 하나 있고요. 그래서 look at 기억하라 그랬고 보인다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like 하면 마치 뭐뭐처럼, 명사처럼 보인다. 그쵸? 하나의 머그샷처럼 보여요. 여기도 더면 되게 특별한 머그샷인데 그냥 하나의 머그샷처럼 보여요. 머그샷 아는 사람. 지명수배사 그거 있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이름 써놓고 막 이렇게 죄 이거 적어놓고 옆으로 서고 또 찍고 이러는 거 있잖아. 이렇게 쓰고 찍고 이러는 거 있잖아. 그게 머그샷이거든. 그럼 지금 얘들아, 크리스마스 기프트는 진짜 좋은 건데. 그치? 크리스마스 기프트가 머그샷처럼 보인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뭔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나쁜 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치, 그 좋은 크리스마스 기프트가 마치 머그샷처럼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요, 갑자기 내가 그렇거든요. 그치?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도 얘들아, 저번에 했어, 얘들아. get. go get grow. 기억나요? get bad. get sad.
그럼 슬픈 가지다 돼야 한대요. 나쁜 가다 돼야 한대요. 늙은 자라다 돼야 한대요. 근데 얘네들 셋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형용사. 형용사를 만난 동사들은 뭐로 해석하면 된다? become. 그쵸?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 그럼 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는 거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상태가? 슬픈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이 편하게 읽어. 슬퍼졌거든요. 이러는 거야. 그치? 갑자기 뭔가 슬픈 감정이 막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는 거야. 또 나왔어. 나는 지금까지였습니다. 뭐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만을. 그치? 오늘을 위해서. 근데 여기 먼저 가라 그랬어, 얘들아. SSVV죠. 영어가 좋아하는 구조 중에 이거 있어, 얘들아. 그럼 얘를 먼저 해서.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전부 이것뿐이다. 이러는 거야. 뭐? 제 레고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게 제 장난감이고 그게 제 추억이거든요. 제가 레고, 그 레고를 놓을 수 없으면 자꾸 그게 생각이 나면, 그쵸? 포기할 수 없으면 어떡하죠? 또, 제가 집으로요. 여기서 홈. 내가 집으로. 부사예요. 집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발 제 레고는 밖에다 내다 버리지 말아주세요. 계속 come back home 할때 홈은 부사, 그쵸? 집에다가 두면 안 될까요? 할 때는 명사. 요건 지금 그러면 안 될까요? 하면서 질문하는 거라서 캔이 먼저 나왔고요. 또 나왔어. 나는 move out 하고 싶은 거지. move on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삶을 다 잊고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몸에 나가고 싶은 거지. 마음까지 다 나가서 여기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라는 표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내 레고는 그냥 집에다가 두면 안 될까요? 또한 번, 저는 move out 하고 싶은 거지. move on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날씨가 할때 선생님이 잘못 썼어. 이시예요? 날씨가 할때 이시예요? 그거 공부해와야 되지 않아? 화이팅! 자, 날씨가입니다. 어떤 상태? 추운 상태. 저 out there 보세요, 여러분. 그냥 해석하면 뭐지? 저기 바깥에 이거지. 세안아? 저기 바깥에 이거죠. 그냥 일반적인 해석은 저기 바깥에야.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저기 바깥에, 여기 집 밖에 날씨는 추워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근데 우리 이 당연한 말을 살짝 바꿔보자. 저기 바깥에가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 갈 곳.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해보자. 집 밖을 나가는 집 밖을 나가는 거.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겠지. 그쵸. 내가 집에, 이게 따뜻한 집 안에 있다가, 그쵸. 저기 바깥을 나가요. 라는 건 지금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어른으로서 뭐 한다는 거야? 내 인생을 사는 거잖아. 근데 그 바깥쪽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곳은 추워요. 그쵸? 추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집 밖을 나가면, 집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야, 이거야. 그치? 집 밖은 추워. 너는 지금 이다 어떤 상태? 서고서 있는 상태야 거기. 너 이제 집 밖에 나가겠지. 너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야. 뭐 하는 것을? 페이스 갑니다. 일단 제일 저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얼굴이죠. 근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야. 이거 잘 봐. 동사로 가는 거야. 페이스는 얘들아 여기서.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건 내가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안 하겠다고 하면 얼굴을 돌리죠. 그치? 얼굴을 피하죠. 그치? 그래서 face가 직면하다, 마주하다라는 표현이 됐어요. 오케이? 자, 너는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마주하는 것을. 뭐를? 너의 가장 큰 공포를. 넌 그래도 용기가 있구나. 너는 바깥에 나가서 네 공포를 마주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너는 지금 떨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너는 떨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떤다, 떨다라는 표현을 지금 얘들아 귀여운 거를 몇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스피치리스에서도 나왔었는데 트럼블링이라는 표현이 우당탕탕 거리다 하면서 나왔었는데 기억은 안 나겠지? 어머니들도 너무 많았어. 응. 막 걔, 얘 카페트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되는 거, 트럼블링이라는 표현. 그래서 너 지금 떨고 있는 중이구나. 근데 날씨가 입니다. 따뜻한 상태. 어디에는? 여기 안에 날씨가 따뜻해. 지금 여기서 집은 날씨가 따뜻해. 그쵸? 그리고 지금 얘들아, 이거는 여기서는 조금, 장난감들한테 말해주는 얘기일 수도 있어. 이유를 표현을 해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저기 바깥에 나가면 장난감도 춥잖아요. 안은 따뜻하니까 들어와가 될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애한테 말해주는 걸 수도 있죠. 그쵸? 오케이? 여기 안은 집은 따뜻해. 그러니까 여기서 come이 아닌 거야. come back. 다시 되돌아와도 돼. 그쵸? 집으로 다시 와도 돼. 당연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in이에요. 오케이? 엄마가 아들한테, 자, 이제 집을 떠나려는 아들한테 해주는 말일 수 있죠. 요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와도 돼. 너가 이제 앞으로 살 곳은 추울 거야. 오케이? 그래도 너는 그거를 직면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쵸? 언제든지 집으로 와도 돼. 오케이? 그리고 또 나와요. 그래도 레고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치? 저 다시 지금 돌아올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다른 표현이 다, 거기는 이제 다 반복이고 얘들아. come이죠. 아까 come은 그냥 오는 거. 그쵸? come back은 뭐였어요? 얘들아, 정신 좀 차리자. come back은 뭐였어요? 다시 다시 오는 거. 근데 come by는 들르다래. 왜 그럴까? 들리다래. 스쳐 지나 옆으로. 잘했어. by가 일단 by my mom에서 뭐뭐에 의해라는 뜻이 있었고, stand by me. 누구누구? 옆에. I came here by bus. 저 여기 왔어요. 버스를 타고 뭐뭐를 이용해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럼 이건 2번이야. 아이고, 2번이야. Combine은. 이걸 얘들아,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집이 있어. 집 앞에는 길이 있죠. 보통. 그러면 얘들아, 저기 잠깐 들려서 뭐좀 사가자라고 할때 차를 옆에 살짝 세우죠. 이게 들르는 거지. 빵집에 잠깐 들렸다 가자라고 할 때, 그쵸? 오케이? 옆에다, 빵집 옆에다 차를 잠깐 세우죠. 그쵸?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은 이 by, come by를 외웠거든, 얘들아. 잠깐 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들아, 나 미리지. 저 의지가 있어요. 미래에. 뭐할 거야? 들릴 거예요. come back이 아니지, 얘들아. 그치? 다시 와서 여기서 살 거예요의 느낌보다 얘들아, 여기서 by를 쓴 이유는 미래에 제가 우리 집에 잠깐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지. 그치? 잠깐 들릴 거예요. 뭐 했을 때? 또 나왔어, 얘들아. 한창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잘한 상태일 때. 그치? 제가 다 컸을 때 잠깐 들릴 거예요. 오케이? 그것은 받는 거 없으면 그냥 무조건 상황이에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아닐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아닐 거예요. 얘들아, the same, the only. 이거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더를 넣으세요. 지금의 이 상황과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의 모습도 똑같지 않을 거고, 엄마 아빠도 똑같지 않을 거고, 나도 똑같지 않을 거고, 이해되지? 그쵸? 다 똑같지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도 제가 집으로 올순 없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야? 그렇다고 지금 다시. 그치? 저 독립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집으로의 느낌이기 때문에 부사.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레고는 집에다가 둡시다. 명사죠. 오케이? 저는 move out 하고 싶은 거지, move on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제 몸이 나가는 거지, 제 마음까지 다 나가서 이제 앞으로 저는 이곳에 없을 거예요는 아니거든요. 이런 거. 오케이? 노래 되게 괜찮아.